홍남순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내가 5.18 때 홍 변호사님하고 조비오 신부님하고 두 분이 같이 내란죄로 구속이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윤석열 후보님 전해보다는 우리 강주전남 국민들이 좀 이미지가 좀 다르게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좀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고. 네. 저희 5.18 피해자들은 이제 윤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다른 국가유공자와 형평에 맞는 그러한 예우를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40여 년 전 5월에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